진영공 진영공 안녕하세요. 힙합의 4대 요소죠. 비보이, MC, 그래피티, DJ. 오늘 그래피티 자켓을 만들 옷은 뭐냐면 김한선 누나에게 선물 받은 선이 이걸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다 디자인을 해놓고 그리는 거 아니야? 즉흥이에요. 즉흥이야? 예. 그래서 망칠 수도 있어요. 아, 이거는 뭐야? 이게 스프레이인데요. 라카? 내가 좋아하는 연두색이야. 첫 시작이. 이거 무슨 냄새지? 익숙한 냄새인가요? 시작하는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. 내가 이거 완성하면 완성 후에 내가 받은 첫 방송에 이 옷을 입고 나갈게. 정말요? 아, 영광입니다. 진짜 잘 그려야 돼. 그래서 망칠 수도 있어요. 이게 되게 색 배열도 중요할 것 같아. 예, 네, 제가 색 배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너무 많이 알아도 오히려 독이 되는 오히려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. 아 맞아. 음악도 네. 이론을 아는 순간부터 오히려 약간 이론에 맞지 않는 그러면 안 돼. 그러니까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집이 좀 망해갖고 내가 이제 생계 유지를 좀 해야 되는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. 그래갖고 아침에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고 하고 나면 이제 밥 사고 다음에 이제 꽃상 입어서 이제 출처 그리고 셋째 시험 끝나면 셋째 시험 끝나면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 되니까 학교에서 공부보다는 이제 자는 게 나한테 더 학교 다닐 때 1교시 때 자서 종례 시간에 일어난 적이 있어요. 그래도 졸업하셨네요? 졸업은 했지. 난 때려쳤어요. 넌 중 때려쳤어? 나 아니 고등학교 때려쳤죠. 난 중학교 졸업하고 땡이야. 아 고등학교는 아예 가지도 않아. 그러니까 저도 중졸이죠. 근데 이제 지금은 학교 다시 다녀서 사이버대학교 지금 재학 중. 경희대학교. 검정고시 보고? 아니 학교를 31살 때 들어갔잖아요. 고등학교를? 네. 어디? 한림예고. 한림예고가 처음 생기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을 필요해서 나한테 왔어요. 근데 네가 고등학교 왔어. 내가 이제 자격이 안 되는 거야. 선생님으로 잘 학교 졸업장이 없으니까. 그래서 내가 그 교장한테 교장이 또 심지어 나랑 동갑이에요. 31살 때 입학했는데 내 담임이 30살인 거예요. 나 그때 오픈카가 있었는데 오픈카를 타고 학교에 이제 대박이다. 그래서 교직원들 주차하는데 차를 딱 세워놓고 지켜봐 난 절대로 포기 안 해. 솔직히 인기 없었죠. 왜? 아재잖아요. 너무 아재라서? 네. 춤 잘 출 때만 필요하더라고요. 그리고 아이스크림 사줄 때. 아이스크림 사줄 때 나머지는 그냥 아저씨고. 그때 뭐 놀아주지도 않아요. 되게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. 솔직하게요? 아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 제 딸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. 그냥 가만히 있어. 오, 이야. 힙합의 사요소 중 하나인 그래피티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본. 는데 즐거웠니? 네 즐거웠습니다. 나도 즐거웠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